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바로 우리나라 도롱뇽을 방생할 건데요. 자, 이 도롱뇽을 어디서 났냐면 구독자분 중에서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할아버지 댁에 있는 연못을 없애는 작업을 하신대요. 근데 그 안에 도롱뇽이 워낙 많아서 이거를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수거를 해오셨는데 개체수가 워낙 많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2, 30마리 정도인데 자, 이 도롱뇽들을 바로 방생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롱뇽들을 여기다 다 옮겨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너무 애기다. 아이고, 여기도 엄청 많아요. 오, 우리 귀여운 친구들. 아이고,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자, 옮겨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가도록 할게요. 오, 근데 종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같은 종인데 지금 외부 아가미가 없어져서 그런 거고요. 지금 알아보니까 이끼 도롱뇽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끼 도롱뇽 아니면 꼬리치레 같은데 뭐 어쨌거나 우리나라 거고 우리나라 연못에서 바로 발견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기들, 아, 사실 너무 사육을 하고 싶은데 채집이랑 사육이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 양서류들은 사실 사육이랑 채집이 불법입니다. 사실 이렇게 잡아다 갖다 주신 것도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취지로 이렇게 방생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제가 책임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남한산성 자연에 잘 살도록 얼른 가서 풀어줄게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방생해주기 위해서 도착했어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도롱뇽이랑 올챙이는 채집 불법입니다. 자, 와, 너무 귀엽다. 솔직히 키우고는 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방생을 하도록 하고요. 안전하게 이렇게 갖다 주셔가지고 방생도 안전하게 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자, 가서 잘 살아라. 안녕, 잘 가라. 갔어요. 자, 잘 가라. 어, 여기 한 마리 있어요. 잘 살고 알 많이 낳아라. 뿌듯하네요. 여기가 물이 좀 얕고 잔잔한 게 뭔가 여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몇 마리 방생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잘 가라. 자, 그 다음엔 여기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남은 한 7, 8마리 남았는데 한 10마리 남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 방생해 주기로 할게요. 자, 안녕, 잘 가라. 귀여워. 자, 나도 손 좀 씻고. 이제 여기에 적응을 잘해서 잘 살길 바라고 내년에는 이제 번식을 더 많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뿌듯뿌듯. 자, 뿌듯뿌듯.